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절에서 6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오르며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할 추천서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인의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추천서는 사람이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위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7절에서 18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모세는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봐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 영원한 것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건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오해, 편견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비결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면의 원어적 의미는 돌이키다, 즉 회심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그저 나를 따르면 인도하시겠다고 청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거절하며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요. 마치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은 양 오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못됨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초심으로 향하여 돌이킵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